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섣불리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만, 상황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이것은 폴리마켓이라고 해서요, 그 블록체인에 기반을 한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저런 선거 또는 뭐 야구 이 프로야구의 우승팀에 대해서도 이른바 도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예컨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하면은 영국에서는 영국 도박사들이 그 노벨 문학상 받을 사람들 후보를 놓고 각각 베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베팅의 그 곱하는 그 수당이 적으면 적을수록 받을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을 가능성 그 액수가 작아지는 것이지요. 확률이 적을수록 그 배당 액수는 커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.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 과학적 예측에 그 실력을 걸고 돈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래서 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,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그 도박 사이트, 베팅 사이트, 에서 바라본 트럼프하고 해리스 당선 가능성을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.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61.9%, 62%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38.2%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거칠게 표현을 한다면 트럼프는 62% 당선 가능성, 해리스는 38%밖에 안 됩니다. 이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폴리마켓에 수천만 달러, 많게는 수천만 달러를 베팅하고 있는 그 도박 전문가들, 선거 전문가들, 예측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예측 시장 폴리마켓, 여기서 바라보는 2024년 미국 대선의 승자를 그 예측하는 베팅 규모가 이미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20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쯤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따로 있는데요. 여기에 따르면 현재 폴리마켓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 이후에 더 올라가서 62.3% 당선 확률. 그래서 약 6억 8천만 달러의 베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4억 5,500만 달러로 37.5%의 당선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격차가 벌어져서 트럼프는 62.3, 해리스는 37.5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베팅 규모는 지난달 24일, 9월 24일, 이때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, 불과 23일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무튼 11월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데, 2024년 미국 대선이 폴리마켓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폴리마켓의 10월 거래량은 9월에 5억 3,350만 달러보다 무려 113.7%가 증가한 11억
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폴리마켓에서 예측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당선 가능성, 트럼프는 62%, 해리스는 38%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 음모론의 내용은 다름 아니고 누군가가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,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이 폴리마켓은 사실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 정답을 맞힌 경우가 많습니다만, 지난번 대선 때도 맞췄고, 또 그 야구 월드 시리즈도 맞춘 적이 있는데,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 해리스가 62대 38을 보이고 있는데, 사실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동일했습니다. 폴리마켓의 예측이 미국인들한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번 미국 대선 결과를 알아맞혔고,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시기, 그리고 2020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폴리마켓의 이 같은 결과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폴리마켓에 등록된 4개 계정에서 3천만 달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. 블록체인 분석회사 아캄 인텔리전스 이 미겔 모렐 최고 경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계정들이 같은 주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은 배팅이 등치가 커다,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. 그 사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해서 거액의 수익을 노리고 돈을 걸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 배팅이 SNS에서 트럼프의 그 열기를 조성하려는 영향력 캠페인일 수도 있다,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네, 미국의 그 도박 사이트,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는 62%, 해리스는 32%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 이 소식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